공의 시청인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여기 이 장관을 그린 것은 공에 있는 남자 수도원이라고 하네요. 남자 수도원. 제가 지도에서 여자 수도원을 봤었거든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이에요. 저 멀리 수도 있고. 여기 꽃꽂이를 정말 잘 해놔서 풍경이 너무 좋아요, 여기가. 게다가 철인가 봐요. 저기 아가씨. 이런 거 나한테 부탁해야지. 에휴, 사진 그렇게 찍으면 어떡해. 무슨 굉장히 자체적. 그리고 꽃이 정말 잘 갖고 났고. 이거 보세요. 풍경 보세요. 날씨도 좋으니까. 제 목소리 말고 종 울리는 소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도원 라베라고 하는데 벨기에 라베가 진짜 많죠. 그 벨기에는 그 수도원 맥주들 이런 게다 라베 라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라베죠. 얘네도 맥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수도원 맥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싸기만 하고. 여하튼 방문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남자들 보러 제가 온건 아니니까 차라리 갈 거면 여자 수도원을 가야죠. 아하. 아, 여기가 시청이 맞네요. 시청 바로 옆에 이렇게. 아, 신기하다. 이게 시청이고, 여기 보시면은 라 아베 오존마 정원 정말 이쁘고요. 정말 사진 찍기 정말 좋은 뷰가 많이 있어요. 한 손으로 동영상 찍고 한 손으로 사진 찍고 잘하죠. 여기가 라베 상테티엔네 니테 오점메. 아주 그냥 도시 풍경이 여기가 참 예쁘네요. 아까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던데 왜 들어가는 거지? 그냥 길이면 좋겠다. 길이다. 길이네요. 여기는 그냥 주거지고 주거지로 이제 통하는데 그럼 생각보다 주거 환경도 괜찮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은데 빨리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아, 저거구나. 저기 문이 있네요.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보다 외국인이 많은 프랑스 도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관광업이 좀 돼야지 도시가 부강하죠. 여기는 좀잘 사는 동네 같아요. 건물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저기 가구거리처럼 가구집도 많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샵이라던가 앤티크한 가구들 파는 곳이 꽤 많아요. 앤티크가 스타일을 가지고 앤티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된 장인 가구 이런 것들을 앤티크라고 지칭을 해서 굉장히 비싸게 사고 굉장히 비싸게 다시 팔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꽤 괜찮은데요? 네, 프랑스 돌아다 보면 살 만한 곳은 꽤 많은데, 살아서 재밌는 곳이 많이 없죠. 도시가 일단 날씨가 좋으면, 아, 유럽은 그런 게 있죠. 유럽은 날씨가 좋으면, 정말
최고다 싶은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살아봐야지, 아직도. 살아봐야 또 이것저것 또 알게 되지. 저쪽으로 가면은 조금 이쁜 길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주택집도 많고, 그러면, 아, 여기가 조금 도시라지 같은 게 좀 잘 사는 집들이 옛날부터 쭉 보수 공사만 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집들이 많고, 여기는 껑의 약간 껑 중심가에서 동쪽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동영상에서 찍었던 데는 서쪽 편이란 말, 아니지 거꾸로다. 여기가 서쪽 편이고 저번 동영상에 찍혔던 곳이 동쪽 편이죠. 동쪽 편은 집도 좋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내 중심가가 집이 이렇게 좋은 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오래된 집도 좋고 거기는 좀 신시가지 느낌이 나고, 음식점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쇼핑하기 좋은 동네고, 꽝 한 괜찮은데. 근데 뭐 항상 저의 인생은 항상 파리와 연결을 해서 프랑스 유학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언젠가 유학에 대한 영상을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 나중에 제 영상들이 잘 찍히면, 인기도 좀 끌고 이러면 뭐 알아서 많은 질문들이 따라오겠죠. 그럴 때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 물어볼 때 해야지. 뭐 물어보고 좀 물어볼 때도 과연 한번 해봤자 뭐. 상처만 받아, 상처만. 바람이라도 불어서 참 시원하고요. 아시다시피 영상을 제가 끊질 않으니까, 이게 사진 찍어서 블로그 올린 것들이랑 다르게, 전혀 다르게, 여기 되게 이쁘네. 뭐지? 저기 가로수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이쁘네요. 자, 다시 내려갑니다. 길들이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찍고 싶었던 곳. 여행 오면은 영상은 한 두 편 정도는 찍어야지. 작은 도시들 기준으로 했을 때 두 편 정도는 찍어야지, 이쁜 곳들 딱딱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백팩이 너무 더워서 미치겠어요. 백팩을 바꾸고 싶은데, 그러자니 또 마음에 드는 것도 딱히 없고, 이 백팩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백팩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왜 안 보이지? 나는 보이는데 왜 여기 안 보이지? 여기가 꽃꽂이를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네요. 도시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잘 안 보이시겠다. 너무 밝아서.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굉장히. 여기 보세요. 사람들도 또 산책 나와 있고, 꽃들도 많이 벌이 없어서. 이 봄이면 정말 예뻤겠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오겠다. 이런 시절 다 갔죠. 이제 겨울만 남았어. 겨울만. 그렇다고 뭐 이쁘게 뭐 눈이 내리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흐리기만 하다가, 봄까지 흐리기만 하다가 봄인지 늦가 봄인지 초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죠. 여기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이런데 야외 테라스로 이렇게 카페는 정말 예쁘겠다. 조직 라빌 데꺼 화맥시 투세 빡드네어 푸글라 헤알리자시옹 데스자가당 데뜨 엑셉시오넬. 이번 여름에 특별히 WRX 스바로스 WRX
되게 싫어하는 차예요. 이번 여름에 특별히 이렇게 꽃으로 정원을 꾸몄는데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인사였어요. 뭐 나는 뭐 뭐라고. 근데 되게 잘 해놨어요. 원래 프랑스가 원래 꽃꽂이가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아니면 다들 영국에서 공부하시니까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아 저기서 또 저렇게 책을 또 읽어주시니까 감사하죠. 저는 찍어야지. 건물들도 이뻐요. 또 프랑스 건물들이 뭐 굉장히 모던하고 뭐 현대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면서 따뜻하죠. 홍 사람들도 괜찮은데요. 물론 여기도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저기 무슬림들 좀 있는데 프랑스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유럽 전역이. 렌즈가 좋네요. 서로 우리 눈이 다 있어요. 네, 사진 찍는 사람들께 그런 게 있죠. 여행하면서 사진 찍고 남자 특히 남자 혼자서 아 여자분도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여자분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 남자가 더 많긴 해요. 꽃걸 정말 이쁘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날씨 좋을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런 곳을 아우 나 저런 사람 처음 보네. 늦게 간다고 빵빵거리네. 우리나라도 언젠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젠가 안 가본 곳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한 분들이 저는 나오실 거라고 봐요. 사실 몰라서 그 다음에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프랑스 뭐 파도리나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 여기 진짜 웃긴다. 아유 왜 이렇게 웃겨 이거. 리세 드 존 퓨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존 퓨가 젊은 어린 이건 사진 이렇게 찍어놔야겠다. 아니 근데 굉장히 문도 고급스럽고 중학교거든요. 중학교 여기 중학교 루이 파스테 중학교라고 써 있는데 와 진짜 웃긴다. 루이 파스테라고 중학교라고 써 있는데 데파르트망드 갤바도스. 여기 창문도 정말 근사하고 이게 과연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건축 재료들이나 색감이나 이런 게 뭐라 그럴까 좀 현대적이면서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매력들을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저기 리세 드 존 퓨가 뭐냐면 리세 드 존 퓨의 리세는 고등학교 드는 오브 그 다음에 존 퓨는 아가씨 그러니까 아니 내가 리세 드 퓨 이런 건 봤어도 젊은 아가씨 뭐 어린 여자들 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편이라서 너무 웃었어요. 여긴 또 캠퍼스드 시영스포구나. 여기 정치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정치한 사람들은 다 재수없는 사람들이라고. 프랑스들도 똑같아요. 좀 잘 살고 자기보다 좀 잘났고 그러니까 집 잘 살고 집이 재력이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능력이랑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까내려 프랑스 하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막 정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재수없는 애들이라고 막. 아 도시가 예쁘네요. 사람들도 예쁘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가씨들 되게 예쁜데요. 세련됐어요.